안녕하세요. 만나면 행복한 사람, 만행의 행복만담꾼 허부영입니다. 타인에 대한 막연한 적개심과 증오,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모두가 한 울타리 안에서 한 식구다라는 생각으로 정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원불교 여성회에서 만든 NGO 단체인 한우란 운동인데요. 오늘 올해로 15주년을 맞이한 한우란 운동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가보시죠. 만나면 행복한 사람들 만행, 오늘은 더불어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한우란 운동의 조혜양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팀장님, 본인 소개를 직접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우란 운동에서 국제협력 팀장을 맡고 있는 조혜양입니다. 원불교 여성회에서는 국제분과장을 맡고 있고요. 원불교 정릉교당에 다니는 교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우란 운동이라고 하면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한우란 운동이라 하면은 어떤 건가요? 한우란이라는 뜻은 한 가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지구촌을 한 가정으로 봤을 때 그 가족의 구성원이 어려운 일을 겪게 된다면 우리가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한 지구촌이 한 가정처럼 지내자는 의미로 이 운동이 시작된 거고요. 원불교 여성회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하지만 이 단체를 후원하는 분들은 꼭 원불교 교도가 아닌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종교가 없는 분들이 도와주고 계세요. 네, 지금 이 장소도 그 한우란 운동과 굉장히 연관이 깊다고 들었어요.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이곳은 문양재라고 하는 뜻은 차향기 듣는 집이라는 차향기를 듣는 집이라는 향기를 맡는 게 아니고 듣는 곳이군요. 집이라는 네. 이런 찻집이고요. 원불교 여성회에서 운영하는 찻집이고 삼청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문양재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원불교 여성의 활동이나 사단법인 한우란 운동의 국제 활동에 쓰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차를 한 잔씩 이렇게 주문했는데요. 지금 향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 한번 먹어볼까요? 네. 향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이 차는 어떤 차인가요? 이 차는 이제 문양재의 대표적인 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양차라고 해요. 문양차요? 네, 문양차는 딸기홍차하고 유자를 이렇게 블렌딩해서 만든 차인데 맛이 굉장히 좋아요. 네, 유자차는 좀 굉장히 좀 단맛이 강한데 네네. 거기다가 이제 홍차가 들어가서 좀 부드럽게 너무 달지 않게 마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각 교당에 각 교구에 이제 원불교 여성회에서 이제 각 지역의 특산품 광양이면 매화라고 할 수 있고 고창이면 복분자 네. 그러니까 각 지방에 있는 이제 특산품들이 이제 굉장히 좋은 품질의 특산품들이 이제 문양재로 오면 여기서 원불교 여성 회원들이 직접 우리고 이제 차를 만들어서 네.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귀한 차네요. 네.
지금 한우란 운동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에서 한 활동들이 굉장히 눈에 띈다고 들었어요.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해오고 계신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는 이제 2002년부터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아프리카에는 이제 중타원 김혜심 교무님이 남아공과 스와질랜드에서 대단한 활약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단법인 한우란 운동에서는 2002년부터 10년간 이 남아공, 스와질랜드를 지원했죠. 남아공에서, 스와질랜드에서 한 이제 지원 사항은 에이즈 환자들을 위한 쉼터 제공과 그다음에 여성 자립센터도 지었고요. 보건소나 우물 파기 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습니다. 네. 또 2013년부터 직접 또 방문해서 또 그 학교에 관한 그런 일들도 진행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그 학교는 어떤 학교인가요? 저희가 이제 스와질랜드를 10년간 지원하다가 2013년부터는 아프리카 케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케냐는 이제 종법사님의 이 아프리카 교화의 거점을 동부 아프리카의 교화의 거점을 케냐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그 유시에 따라 2012년 1월 1일에 한재은 교무님께서 케냐로 파견되시게 돼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교무님은 교당 설립을 하기 위해서 그런 서원을 가지고 케냐로 가셨지만 처음에는 이제 케냐를 잘 모르고 이제 한우란 운동에서는 이제 아프리카 지원 사업을 하고 싶어서 이제 교무님과 함께 이제 지역 조사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곳을 찾아봤더니 한 이제 직업 훈련원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이제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동네에 이제 주민들이 이 직업 훈련원을 한번 재건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네. 저희가 이제 청소년 직업훈련원 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교무님을 깔리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깔리체요? 네, 깔리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이제 이제 부족 언어인데 그 뜻을 물어봤더니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 우리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 네. 그런 뜻으로 불려서 정말 조금 감동적이네요. 감동적이었고요. 네. 아 이렇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를 그 사람들도 알고 있고 네. 감사해하고 있다는 것에 정말 너무 뿌듯하고 네. 보람 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또 이야기가 나온 김에 또 네. 케냐에 여러 번 가셨는데 네. 여러 가지 일들 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뭐 일이나 사건 있으셨나요? 케냐는 2013년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올해까지 해서 총 4번을 갔다 왔어요. 기억에 남았던 일은 뭐 케냐가 물도 부족하고 네. 그래서 뭐 씻는 것도 힘들고 그다음에 뭐 모기도 많아서 말라리아 걸릴 걱정도 하고 네. 처음에는 이런 걱정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고 정말 저는 케냐 여러 번 갔다 오니까 친숙하게 느껴졌고요. 재밌는 거는 이제 저희 사업장 방문하다가 사업장 쪽에는 아닌데 이제 교무님께서 이제 건축하신 보건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수도 나이로비에서 한 4시간, 5시간 걸리는 길인데 네. 차로 이제 한참을 가고 있는데 기린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신기했고요. 네, 네. 그래서 원래 이제 국립공원에만 있는 이제 동물인데 기린을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엄청 크고 신기하게 됐어요. 야생동물이 막 그 뛰어다니는 곳이니까. 네, 그래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아, 네. 거기 현지에 사실 교무님을 비롯해서 이제 뭐 봉사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이 네. 계시다고는 하지만 일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들었는데요. 하면서 혹시 뭐 힘든 점 같은 건 없으셨어요? 일단, 케냐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또 영어를 쓰지만 또 현지의 부족의 언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언어적인 차이가 있고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의사소통하는 것도 힘들고 이제 뭐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우리는 이제 빨리빨리 하지만 그 사람들은 또 천천히 천천히 하는 또 그런 습성이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든 점은 있지만 그래도 그 저희 지부의 현지인 직원도 있거든요. 피터라고 해서. 네. 근데 굉장히 열심히 도와주고 있어요. 단체인데요. 네. 지금 국내 NGO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다른 NGO 단체들하고 좀 다른 차별화되는 그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우란 운동에는 그 지원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3자라고 해서 네. 정신의 자주력, 육체의 자활력, 경제의 자립력을 네. 저희가 추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어떤 이제 다른 단체에서는 아동 결연이나 직접적인 금전으로 이렇게 후원을 하지만 저희들은 이렇게 현금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더욱더 그러니까 의존하게 만들어지는 네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아프리카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직업 훈련을 한번 해보면 그 기술을 배워서 취업을 하기 쉬울 것이다 라고 그러면 자립이 되지 않을까 라는 네. 생각하에 직업 훈련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또 더 구체적으로 또 어떤 일들을 또 계획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이제 직업 훈련원을 졸업한 친구들이 2013년부터 했는데 2년 과정이니까 이제 졸업을 하고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취업할 수 있는 취업처를 알아보고 그다음에 창업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 청년들이 이제 이 사회에 일꾼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 중이에요. 그러면 이제 팀장님께서는 이 한우란 운동과 언제부터 인연이 되셔서 일을 하게 되셨고 그 어떤 계기가 있으셨던 건가요? 저는 이제 2013년부터 한우란 운동에 동참하게 되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원불교 정릉교당에 다니고 있는데 그때 2013년 1월 달에 이제 정릉교당에 여성회가 발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성회 활동을 하게 되는 이제 임원을 맡게 되었는데 이제 정릉교당 여성의 창립 이제 법회를 하는데 이제 한우란 운동의 대표이신 지타원 한지성 회장님께서 이제 여성의 임원들과 함께 저희 정릉교당을 방문하셔서 여성의 활동과 한우란 운동의 활동을 소개해 주셨어요. 어떤 영상도 보여주시고 어떤 이런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는데 제가 그때 마음이 좀 움직였어요. 네. 그래서 아 이렇게 좋은 일에 나도 동참하고 싶다 이제 그랬는데 그때 저는 이제 직장을 다니니까 내가 뭐 시간도 안 되고 이렇게 하고는 싶은데 좀 힘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아이가 초등학교에 이제 들어가니까 학교가 너무 또 일찍 끝나고서 제가 잠깐 회사를 이제 휴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한우란 운동에서는 이제 2013년에 케냐 지원 사업을 이제 시작해서 그때 이제 사람을 조금 필요로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 교육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영어를 조금 문서를 번역하거나 통역하거나 하는 사람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회장님을 만나고 아프리카 케냐에 갈 수 있겠냐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그때 저는 참 호기심도 있고 아프리카라는 정말 말로만 들었는데 제가 가게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그때 잠깐 회사 쉬게 되면서 그 아프리카 케냐에 가게 되면서 이제 동참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연이 되었고 2013년부터 시작했고 여성에도 2013년에 시작했고 하늘하는 운동도 2013년에 시작하게 되었어요. 네, 2013년이 뭔가 새로운 저 인상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그랬네요. 근데 지금 자녀분이 있으신데 이렇게 케냐에 가서 또 체류하고 또 일하시느라 시간을 사실 좀 이렇게 많이 좀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집에서는? 그게 이제 아프리카는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 걸려요. 그래서 한 가면 적어도 열흘, 그러니까 최소가 열흘이에요. 근데 이제 아이가 어리니까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하고, 엄마 가면 안 돼, 안 가면 안 되냐고 막 그러고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저의 남편도 의미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이게 원불교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부모님도 이제 다 원불교 교도시고 시댁도 이제 다 원불교 교도셔서 다행히 아기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이 봐줄 테니까 잘 다녀오라고 해서 굉장히 든든하게 걱정 없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가족분들 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또 마음 편안하게 일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또 이게 사실은 NGO 단체이다 보니까 이렇게 남을 돕는 이렇게 뭐 봉사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일들이 사실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뭐 보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이 회사, 이 단체 자체의 운영비라던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후원금? 이런 것들로 진행이 되니까 어려운 부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이제 힘든 부분들은 어떻게 극복해 내시는지 궁금해요. 그 초반에 조금 많이 갈등이 있었어요. 이제 초반에는 아예 급여를 받지 않는 자원봉사 형태로 일을 했기 때문에 자꾸 이제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돈을 쓰는 재미보다 돈을 버는 재미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돈을 많이 벌기도 싶었고 제가 이제 영어 교육에 9년간 일하다 보니까 금방 취업할 수 있, 다시 이제 회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랬는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사는 게 더 이제 인생이 더 풍부하지 않겠느냐, 삶이. 돈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의미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다행히 이제 남편이 돈은 내가 벌 테니까 이제 원불교 활동을 하고 또 의미 있는 일을 활동하라고 해서 제가 용기를 내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옆에서 부군께서 많은 지지와 응원도 또 실질적인 또 도움도 주시고 계신데 이쯤에서 어떻게 영상편지 한번 영상편지 고맙다고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보 당신이 하늘한 운동 하라고 해서 하게 되었는데 정말 잘한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남을 위해서 산다는 게 정말 행복한 것 같아. 그래서 당신에게 고맙고 내가 집안일에 조금 소홀하지만 집안일도 잘하고 회사일도 잘하는 착한 아내가 될게요. 감사합니다. 보시면서 좋으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또, 또 집에서 또 많이 도와주셔야 네. 이렇게 또 활동하는데 또 힘을 쏟을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일하는 여성이 쉽지는 않거든요. 사실 또 아이들 걱정도 되고 물론 누가 이렇게 맡아주고 도와주시긴 해도 그래도 늘 걱정이 따라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참 그 이렇게 밖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참 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또 공부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 어떤 공부하고 계신가요? 올해가 이제 원불교 100주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참 뜻깊은 일인데 제가 원광 디지털 대학교 원불교학과 3학년에 편입을 해서 예, 원불교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원불교 교리에 대해서 조금 네. 더 심도 있게 공부를 네. 해야겠다 이런 생각하신 건가요? 예, 항상 이제 부모님이 다 원불교 교도시이고 이제 아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당을 다녔는데 원불교 교리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세상 훈련도 가고 시민 선방에도 가보고 이제 교당의 교리 공부도 했지만 그러니까 꾸준히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바쁜 일도 많고 직장도 다니고 아이도 있고 해서 꾸준히 다니기가 힘들었는데 작년에 원불교 신문사에 계시는 안세명 교무님과 함께 케냐를 다녀왔는데 이제 안세명 교무님께서 정말 원광 디지털 대학교 원불교 학과를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참 그래도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정말 직장도 다니지 엄마지 근데 공부까지 하려니까 좀 나중에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지금이 가장 어릴 때잖아요. 나중에 또 들면은 공부하기 더 힘들어질 것 네. 같기도 하고 이제 남편은 이제 원불교의 원무가 되기를 희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남편도 더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제가 용기를 냈어요. 한번 부부가 같이 공부하는 해보면 모르는 거가 있을 때는 남편에게 시너지가 될 테니 네, 서로 이제 처음에는 뭐 스터디도 같이 하자 그래서 참 재밌을 것 같고 이제 주변에 교무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전화로도 교무님 네, 이거는 네.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사실은 힘들죠. 다음 주에 중간고사예요. 그리고 과제도 많은데 그래서 주말에는 어디 못 나가고 네. 주말에 강의 밀린 거 다 듣고 과제하고 이제 중간고사 준비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공부를 또 시작하신다는 것 자체가 정말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 그 또 부군께서 네. 같이 또 힘이 네. 되어주시니까 또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원불교 이렇게 모태신앙이시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원불교가 지금 팀장님의 뭐 인생에 있어서 아니면 직업에 있어서 끼친 영향이 있을까요? 원불교가 제 인생 자체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일단 제가 종교를 선택한 건 아니에요. 이제 부모님이 원불교 다니시고 제가 자연스럽게 원불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남편도 원불교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남편은 예전에는 저희가 PC통신이라고 해서 네. 천리안, 나우누리, 유니텔 이런 PC통신으로 이제 인터넷을 했는데 그때 이제 원불교 동호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랑 저희 남편은 유니텔 원불교 동호회를 하면서 온라인에서 보다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이제 같이 원불교를 신앙하고 어떤 서로 이렇게 통하는 게 많아서 이렇게 또 남편도 원불교에서 만나고 직장도 사실 이제 한우랑 운동도 원불교 단체잖아요. 네. 그래서 저의 이제 모든 것은 다 원불교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럼 혹시 또 앞으로 또 원불교 안에서 뭐 어떤 뭐 교화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봉사를 하고 싶다 혹시 이런 계획이 있으세요? 앞으로는 뭐 제가 원불교를 사실은 원불교 학과에 진학한 것도 원불교를 더 알고 싶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는 저 정말 솔직하게 옛날
말했을 옛날로 말씀드리자면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이제 교과서에 원불교는 민족 종교고 소태산 박중빈이 세운 종교다 그렇게 교과서에 사회 교과서에 원불교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이제 저는 너무 반가워서 얘들아 나는 원불교에 다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반응이 너무 싸늘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정말 그때 대부분이 다 교회를 다니고 원불교 뭐 사입이 아니야? 막 이렇게 놀린 거가 저는 그때 굉장히 어렸을 때인데 충격을 조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이후로 이제 사춘기가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도 사실 원불교를 다녔는데 주변에서 원불교, 그러니까 종교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사실 대답을 원불교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렸을 때 원불교라고 말했을 때 나를 이상하게 보는 시선이 조금 저는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혹시라도 종교가 뭐야 하면 불교야.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원불교라고 얘기했을 때는 좀 더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불교 다녀 그냥 그렇게 하면 그냥 끝나버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우란동이라는 단체에서 일을 하고 이런 원불교 활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은 자랑스러워졌어요. 그래서 더욱더 원불교를 알고 싶고 사람들한테 원불교라는 것을 알려주려면 내가 잘 알아야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알고 원불교는 이러한 종교야 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서 같이 원불교를 같이 교화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래서 원불교 학과에 진학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직접적인 교화를 위해서 공부를 더 깊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교도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정말 더 제대로 공부를 하시고 또 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방송교와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을 만듭니다.